지금 7시 거의 30분 됐는데 설치는 끝났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이랑 의자까지. 아, 땅바닥에서 앉아서 하면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의자를 하나 샀습니다. 오늘은 저기 뒤에 보시면은 카메라 그리고 여기 노트북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. 오늘 한번 일주 운동 사진도 한번 찍어볼까 해요. 근데 더미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떻게든 되겠죠? 네. 아시아어 프로 가지고 사진은 오늘이 처음이에요. 제가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 좀 한다고 좀 신점 죄송합니다. 그래서 아시아어 프로 실사용은 오늘 처음이고 오늘 조금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면서 할 겁니다. 전원 좀 올리겠습니다. 여기 전원 코드 딱 두 개, 단 두 개. 와, 너무 좋다. 진짜 너무 좋아. 아, 원래는 전체 촬영하는 거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아, 여러 이런저런 좀 안 좋은 게 많이 겹쳐가지고 동영상은 패스했고 빠르게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일단 제가 생긴 문제가 가이드경이 작동을 안 해요. 가이드 경우에 달린 카메라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작동을 안 해서 가이드 없이 촬영을 했습니다. 문제 생기면은 한 번에 또 생긴다고 휴대폰 수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깨졌어. 촬영한 건 M81에 M101번 두 개 촬영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. 메시에 81번 그 다크는 얘거 그대로 쓸 겁니다. 2분 노출 어차피 줬기 때문에. 아, 슬슬 플랫도 해야 되는데 47개 3개 나갈이 됐네. 실행해놨었네. 포토샵 라이트로. 아씨, 나 아직도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다. 일단 포토샵 라이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포토샵이랑 라이트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. 하나 잘라. 와, 나 먼지 개 많은데? 이걸로 얼룩 없애버리면 돼. 편안 없어졌다. 이래놓고
이렇게 해놓고 낫다 이게 낫다 난 이래도 3500이네 크기가 다크프레임은 똑같이 쓰고 라이트프레임 아 속이 아토할 것 같아 37개 이것도 이대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편집은 일단은 끝났고 와, 다 변환해놓고 해야 되네